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라 하면 평소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이번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가 바로 툼레이더 리부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위기가 쎄한데요. 오늘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기존에 크리스탈 다이나믹스에서 제작을 해왔지만 이번작에서는 에이도스 몬트리얼이 추가되어 제작이 되었습니다. 리부트의 마지막 작품이라 내심 많은 변화와 그에 걸맞는 스토리를 기대했지만 솔직히 그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래픽의 경우는 정글과 유적들을 정말 보는 맛 넘치게 구현을 잘했는데 그에 비해 정작 중요한 라라의 인게임 모델링은 유난히 안 좋았습니다. 다른 캐릭터는 멀쩡한 것 같은데 라라만 유난히 그렇더군요. 그리고 연출도 전작에 비해 전체적으로 퇴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게임의 진행 방식은 전작들과 동일합니다.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며 각 맵마다 캠프가 존재하고 그곳을 기점으로 서브퀘스트와 채집, 제작, 수집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 마을에서의 활동 비중이 많아지며 기존 생존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한다는 전작들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마을 덕분에 서브퀘스트가 강화되긴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게임 속 문명을 더 이해하도록 구성이 되어서 좋았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족 진영별로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캠프에 들러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겨버렸네요. 그나마 큰 변화라고 느낀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전투입니다. 특히 잠입 요소의 강화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지능 위장, 벽에 은원패 요소가 생겼고 수풀 지형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입 플레이를 강요하는 부분도 많아요. 게이머들 사이에서 어쌔신 크리드 툼레이더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작에 비해서 전투 파트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거의 적들과 싸울 일이 없고 후반부는 돼야 전투가 좀 있어요. 전작들이 전투 파트가 워낙 많아서 이번에 축소시킨 것 같은데 너무 축소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투 파트를 좋아했다면 충분히 실망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투 파트 비중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게임 볼륨 자체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즐기면 10시간 내외로 즐길 수 있고 그 외 수집 요소나 도전 요소들을 해야 20시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풀프라이스 게임치고는 확실히 빈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퍼즐 요소, 챌린저 던전, 보물찾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퍼즐이 전작들보다 좀 더 참신했고 푸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퍼즐 요소는 확실히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인 스토리의 경우 현재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반 스토리가 내용적으로 부실하고 너무 몰입이 안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도입부 내용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혹은 대화 몇 마디가 다고 갑자기 트리니티 수장의 등장, 뭔지도 모를 단검을 그냥 쑥 뽑아버리는 등 의아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덕분에 기승전결식으로 내용이 고조되는 맛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라라의 이중적인 태도는 라라의 내적 갈등과 주변 인물들 간의 갈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좋게 보였다는 게 큰 문제죠.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기엔 스토리와 개연성 면에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툼레이더 리부트의 마지막 작품은 이렇게 뭔가 찜찜하고 아쉽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작품인데 좀 더 공들여 주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렇다고 게임 자체가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마지막 작품에 걸맞지 않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음 새로운 툼레이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툼레이더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봅니다.